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통령 탄핵 바늘이 바뀐 분위기 속에서 빠르게 움직여 탄핵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칼럼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자화자찬을 하고 사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늘어납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못지않게 정책적으로 극단적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본선에 진출할 경우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한 보수 컬럼니스트의 답이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면 군사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 대가성이라고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이 인정했다가 비난이 이어지자 대가성이 아니라고 정정했습니다. 백악관이 데미지 컨트롤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년 G7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에서 열기로 한 결정에 대해 팍스뉴스 법 자문가는 엄청난 헌법 위배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터키의 쿠르드족 학살 작전을 5일 동안의 휴전협정으로 중재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휴전이 아니라 군사작전 일시 중단이라고 했고 그것도 지키지 않고 오늘 쿠르드족을 향한 공격을 계속합니다.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터키의 쿠르드족 학살을 어린아이들 싸움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싸움을 말렸다고 말했습니다. 밋 롬니 등 공화당 정치인조차 대통령의 발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는 트윗을 한 휴스턴 로켓츠 단장을 해고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NBA 커미셔너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장군이라는 평을 들은 마티스 전 국방장관은 자신이 장군계의 메릴 스트립이 됐다면서 좋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메릴 스트립을 과대평가된 영화배우라고 언급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좀 순서를 바꿔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큰 윤곽, 이 윤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하다 하는 것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발생 뉴스로 그런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수적인 그 컬럼리스트 패기 누난이 자신의 느낌으로는 지금 생각보다 탄핵 바늘이 빨리 움직이는데 무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탄핵이 영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제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할 텐데 민주당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각한 범죄도 저질렀다고 지금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대통령이 공화당인 것도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는 데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이 패기 누난이라는 사람은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기소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하원에서 하고 있는 그 탄핵 절차에서요. 물론 그렇게 해서 되더라도 상원에 가면은 67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53명, 민주당과 무소속 합쳐서 47명, 공화당에서 20표가 나와야지 되는데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렇다고 무죄라는 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날마다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그 날을 날마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 파악 상원에서 안 돼 이것과는 달라질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점점 이상한 결정을 드라마틱하게 날마다 하고 있다. 싸우고 모욕하고 특히 그 터키의 에르도안 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봐라. 안정감을 보여줘야지 될 때 반대의 모습을 그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터키 대통령에게 당신 아주 그 좋은 딜을 할 수 있어. I will call you later.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좀 뭔가 협상을 해보자 하는 뜻이었다가 또 같은 편지에서는 협박을 한다는 거죠. 내가 터키 경제를 파괴한 책임자가 되기를 원치 않지만 그
I will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바보처럼 굴지 말아라, 터프하게 하지 말아라, 뭐 이건 너무 잘 알려진 얘기고요. 두 번째, 상원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공화당의 상원 리더 미치 맥코넬의 입장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일주일 동안 재판 준비를 할 때는 엿새 동안 일한다고 하고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하원에서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그냥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아니면 처리하지 않고 기각해버리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6주일에서 8주일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그 하원에서 뭔가가 아주 크고 심각한 혐의가 나와서 대중이 그 여론이 변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아직 그 하원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사이에 대통령의 위치는 점점 약해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그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하기로 한 거 이게 정말 대통령에게는 결정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했던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또 중재했다고 터키는 뭐 휴전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어제 그 텍사스에서 선거 유세하면서 내가 나나 하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것 다 끝나고 나서 터키 가질 것 다 갖고 또 그 러시아의 그 군화도 그 크루드족 미국의 동맹 거기에 다 발을 딛고 발자국 남기고 있는데 뭐 터키는 아니라고 하고 휴전했다고 하고 이게 결정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제 말씀드렸던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과의 그 같은 그 싸움 이 싸움에서 대통령이 낸시 봐라 놀부스대고 뭐 제정신이 아니야 하고 일어서서 대통령에게 뭐 손으로 가리키면서 아주 그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 역시 패기 누난도 저와 같은 모습을 봤네요. 대통령 오른쪽에 맨 오른쪽이든가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앉아있었던 그 새로운 합참의장입니다. 마크 밀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손도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패기 누나는 이 모습을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공포의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고 이 합참의장 혼자만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몇 사람도 쭉 다 공화당 쪽에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건너편에 앉아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고개 빳빳이 들고 있었고 해서 그리고 나서도 대통령이 낸시 도움 필요하다, 대단히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민주당이 그 자리를 떠났고 여론조사 보자 하는데 여론조사는 지금 뭐 갤럽 보니까 52%, 54% 대통령 그 탄핵해야지 된다는 것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은 아직도 상원과 여론이 자신을 뒷받침한다고 믿는 듯하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이 같은 행위로서 그 같은 뒷받침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르도안 편지 공개한 것도 좋게 보이려고 했고 낸시 펠로시 사진 공개한 것도 좋게 보이려고 했는데 반대의 그 여론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바늘이 이렇게 빨리 이 같은 분위기로 움직이면 상원도 같은 방향으로 그 바늘땀을 뜰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의 돈이 필요한 미국의 군사 원조가 필요한 신임 대통령에게 돈 4억 달러 받을 것 있지? 그런데 이거 뭐 뒷조사를 해주면 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은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게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다 하는 것을 조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그 같은 일을 한 것도 이게 복잡한 일이 아니라서 여론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일반 사람들이 믿고 또 대통령이 했다고 하잖아요. So what?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탄핵되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이상하게 행동이 되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또 다른 결정을 내릴 때 그 사이에 그 하원에서 뭔가 국가 안보에 관한 외교 정책에 관해서 너무나 위험하고 행정부가 부패해도 이만저만 부패한 게 아니라 나라에 해가 된다. 왜냐하면 개인 변호사 시켜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하고 한 그런 일들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데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은 패기 누난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패기 누난 머릿속에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CNBC가 오늘 보도하는 걸 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도요. 대통령이 아이 뭐 어차피 처음부터 대통령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하기는 했는데 탄핵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 전에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그 레이먼 제임스의 뭐 크리스 미킨즈라든가 아니면 에드 밀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 탄핵되면은 뭐 사임해야지 되고 또 계좌되고 다 세금 보고까지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겠네 하면 사임을 하고 그 사임을 할 때 이런 말을 할 거라고요. 아, 난 대통령으로서 할 것 다 했고 미국은 나로 인해서 다시 위대해졌으며 나는 그래서 비즈니스맨으로 돌아간다. 가족과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나를 너무너무 학대해서 멜라니아와 내 자녀들을 너무 괴로워한다. 나는 그 괴로워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면서 나가서 돈 더 잘 벌 것이라고요. 아마 미디어 마켓도 만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로 가서 아마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보고 있는 그림이 뭐 물론 일부입니다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해서 싸울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월스트리트는 혼란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야말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뉴욕타임즈의 데이비드 브룩스 공화당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칼럼을 썼는데 트럼프 대 워렌 둘 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물론 지금 인기가 있지만 그러나 본선은 아주 극좌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중도를 흡수를 해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본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뭐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대통령 탄핵되고도 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거든요. 겨루게 되면은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데이비드 브룩스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참 어려운 선택이다 하면서 결론을 짓는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어려운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홈리스들에게 주는 메모다. 지금 트럼프도 워렌도 지지하지 않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그렇다고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아주 그 극단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 사람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뭐 what the heck 하면서 애따 모르겠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만약에 민주당원들이 예비선거에서 아주 온건한 조 바이든이라든가 핏 브리저지라든가 에이미 크로바셔 같은 미네소타의 상원의원 코리 부커도 이 사람은 중도로 보고 있군요.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워렌이 떠오르는 순간이니까 그렇게 될 경우 그 엘리자베스 워렌은 무역에서는 보호주의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맞죠? 그런데 헬스케어 포 올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34조 달러나 필요한데 그 돈을 세금을 안 올리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은 솔직하지는 않은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게다대고 뭐 대학생들 뭐 빚진 것도 융자금도 다 탕감해 준다고 하고 중간층 듣기는 좋은데 너무 극단적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돼도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 씨는요. 왜냐하면 어차피 엘리자베스 워렌은 광범위한 그 중도층이나 심지어 공화당의 지지까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40%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운영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 워렌을 볼 때는 엘리자베스 워렌이 정말로 정책에 논쟁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정책뿐만이 아니라 윤리, 문화 다 파괴자고 규범도 없고 가치표준, 뭐 미국의 영혼까지 다 그냥 톨톨 다 나쁜 것으로만 드러내고 나쁜 것을 더 나쁘게 발전시키고 지금 이제 크루드 배신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키면 이건 정말 대통령이 feel free, 더 나 이제 됐어 하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4년도 모자라서 8년을 이렇게 그 공화당인 데이비드 브룩스 씨가 얘기를 합니다. 기능을 하는 나라가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사람은 나쁜 옵션이 뭐 자살보다 낫다.
그러니까 최선이 아닐 때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지 된다. 선거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것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Bad option이 suicide보다 낫다. 결국은 워렌도 싫지만 엘리자베스 워렌이 낫다. 뭐 이런 형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을 공화당인데도 강조를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선거에서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 오만하고 위선적이고 뭐 그런 그 아주 그런 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안 나갔죠. 안 나가서 표수는 더 수백만 표 많이 받고도 선거인단 표에서 졌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를 열성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우리에 대해서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적으로 나가서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때는 싫어서 안 나간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튼 그 미국이 자살로 가느니 bad option이라도 선택을 해야지 된다 이런 컬럼이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언젠가부터 이제 정치 뉴스를 많이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급박하니까 그러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다 각자의 그 직업에서 목표가 있잖아요. 하루의 목표가 있고 일주일의 목표가 있고 저는 개인적인 인생에 목표는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런데 뉴스를 하는 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어떤 뉴스를 선택을 하지? 왜 이 뉴스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지 되지?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정치 뉴스를 많이 전해드려서 너무 그 죄스러운, 그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 속에서 우리가 정치하고는 관심이 정치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거지? 치사하지만 당장 이익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야? 아니면 조금 느긋하게 어떤 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내 스스로 위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은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뉴스를 준비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릴 이슈가 바로 그런 저의 마음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텔레비전에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텍사스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요. 어떤 때는 그들을 싸우게 내버려 둬야지 된다. 싸우도록 어느 정도 싸우도록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뜯어 말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터키가 나라를 세우려는 터키 그 아래 예, 나라인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쿠르드족을 막 그 공격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유너 아래 10월 6일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터키가 공습을 했고 또 실제로 뭐 공습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격을 해서 숨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뭐 거의 많게는 20만 명 정도가 불과 며칠 사이에 다 짐을 싸서 집을 옮겼어야지만 됐습니다. 어디 뭐 이라크에서 받아준다면 그쪽으로도 가고 아유 우리 평소에 원수처럼 지냈지만 시리아의 그 아사드 정권에게 어떻게 빌붙어서 살아보나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몇 시간 있으니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아, 우리 휴전을 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늘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위대하신 대통령의 영도력으로 완성됐다. 휴전이 선포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닷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지금 터키가 그 남쪽에 있는 시리아, 그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 그쪽이 자꾸만 그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족과 함께 연결을 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것들 테러리스트야. 지금 그 제가 이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터키는 쿠르드족을. 터키 대통령은 특히. 그래서 이걸 다 잡아 없애버려야지 되겠어. 하면서 지금 쿠르드족이 있던 그 지역에서 나가라고.
그게 이제 세이프 존이라고 해서 거기는 사람들 다 없게 하고 마치 이스라엘이 그 서안지구, 가자지구 이런 데서 팔레스타인이 살던 곳에서 팔레스타인 다 쫓아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그곳으로 이게 심어놓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땅이다 하는 것처럼 터키는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제 휴전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이것은 8월 달에도 터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것을 들어주면서 휴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쿠르드족이 그 나라를 세운다면서 거기서 그렇게 아유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돕고 우리 목숨을 피를 뭐 만 명 이상 바쳤으면 미국이 우리를 보호 안 하겠어? 하면서 살던 그 땅에서 그렇게 됐는데 쿠르드족이 물러나겠습니까? 그것도 물러나지 않고 그런데도 쿠르드가 힘이 없으니까 터키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린 가만히 있겠다 했는데 터키가 이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포격, 총격 끊이지 않고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휴전도 아니고 또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휴전이다. 시스파이어라고 표현을 하니까 터키의 외무장관이 그게 무슨 시스파이어? No. Pulls. 우리 군사작전을 Pulls 중단한 거야. 왜냐하면 중단을 하고 뭐 120시간이죠? 그리고 5일이 120시간입니까? 그렇게 주는 동안에 짐 싸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그럼 거기를 safe zone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그 safe zone을 지키거나 아니면 터키 사람을 뭐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터키는 이미 원할 걸 다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어제 그 텍사스에서도 대단한 성공이다. 내가 아니면 이런 걸 누가 하겠어. 지금까지 싸웠던 것을 정말로 무슨 아이들 그 운동장에서 싸우게 좀 내버려두고 말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 사이에 이제 그 시리아, 러시아, 이란이 가질 것 다 가졌고 아이시스도 가질 것 다 가졌고 이스라엘은 불안해하니까 폼페오가 갔는데 폼페오가 이스라엘을 지금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나라와 싸울 때는 러시아 눈치 보게 생겼고요. 러시아가 다 뭐 시리아 영공이니 뭐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게도 좀 잘해주고 터키에게도 좀 잘해주고 해서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에서 지고 발뺐었던 구소련 이후에 지금 러시아라는 이름이 바뀐 나라가 다시 미국이 불과 1,000명 뺀 겁니다. 시리아에서 1,000명이 그렇게 강한 역할을 했던 거죠. 중동에 며칠 만에 중동의 구도가 싹 바뀐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주도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도 아무튼 대통령 지금 성공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국제사회에서는 터키가 쿠르드족을 인종청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니까는 뭐 별로 그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밋 롬니 그 민주당 공화당의 상원 의원도 제가 지난번에 몇 번을 밋 롬니를 유타주의 상원 의원인데 콜로라도주라고 잘못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정한다고 하면서 못했는데 오늘 하겠습니다. 콜로라도하고 유타하고는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그 공통적인 분모 같은 게 있거든요. 자연이라든가 뭐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자꾸 실수를 했어요. 유타가 지역구인 전에 주지사도 했고 그 밋 롬니가 미국은 그 쿠르드족을 배신함으로써 가장 신성한 의무를 버렸고 미국의 그 명예를 스스로 공격한 것이다 라고 대통령 공격을 했습니다. 뭐 부통령이 뭐 이거 휴전이다 라는 거 발표한 뒤에 한 얘기입니다. Is a central question of why these terms and assurances were not negotiated before the president consented to withdraw our troops. Let me briefly recount what's happened in the past seven days. Since the U.S. announced, 네, 다 알려진 것처럼 오늘까지 이제 8일인데 그렇게 미국이 1,000명을 빼왔고 빼오면 일어날 일 다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그럼 그 전에 이런 뭐 일들을 하지 못하고 다 터키에게 줄 것 주고 쿠르드주는 풍지 박산이 된 이후에 이런 것을 하고 성공했다고 하느냐? 어제 의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뭐 터키가 이겼다라고 터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하는 것 다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지금 쿠르드족이 나라가 없어서 나라를 만들려고 보통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해왔었는데 뉴욕타임스는 오늘 사설에서 쿠르드족은 그들의 땅을 지금 다섯 개 그 나라에서 뭐 있잖아요. 뭐 시리아, 이란, 이라크, 터키, 뭐 아르메니아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땅을 이번에도 또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쿠르드를 터키에 팔아먹었다. 그 단물만 다 빼먹고 아사드에게 이란에 이렇게 다 팔아먹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이번에 갑자기 전화하다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리아 철군한다고 미군이 철군하니까 시리아가 들어간 거고요. 미군이 있으면 절대로 터키가 들어간 거고요. 터키는 쿠르드를 공격을 못합니다. 그게 미국의 힘인 겁니다. 불과 1,000명 가지고. 1,000명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리고 그 군을 철군을 할 때는 그 군 기지를 다 없애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늘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라크나 그런데 그럴 때 불도저로 그 기지를 민다던가 아니면은 그 폭발을 한다던가 하지 이번처럼 F-15 전투기로 폭격을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빨리 결정하고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는 대통령 뭐 외교 자문하고 의논도 안 하고 동맹인 쿠르드에도 뭐 어떻게 좀 준비를 해라 하는 얘기 전혀 없이 완전히 그렇게 전투기로 우리의 기지를 파괴하고 무기도 다 버리고 미국이 이렇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벙커 다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없는 전쟁을 우리가 왜 해 하는 것을 지지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는 뭐 그 마크 워너 의원 같은 경우요. 민주당이고 버지니아가 지역구입니다. 패스트 트랙. 여기도 패스트 트랙이 나오네요. 한국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패스트 트랙 비자를 통과시켜야지 된다. 이 안을. 그래서 그 시리아 쿠르드족 미국을 도와서 ISIS를 잡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 공포에 떨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이제 그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보다 조금 떨어진 영국에서는 참 그 천명 철군하고 수십 명 뭐 집 버리고 이사하고 아이시스 다시 힘을 키우고 있고 아 이런 그 미국이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남을 버림으로써 미국은 자멸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해도 아니라 그 self defect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신용도도 trust, loyalty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영국군도 뻘쭘했답니다. 아 이거 뭐지? 갑자기 미국이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 언질도 주지 않고는 쏙 나가버렸네. F-15 전투기로 자기네 벙커는 다 파괴해버리고 이런 모습이요. 그래서 전략도 완전히 다 실패를 한 것이고 뭐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1,000명 주둔을 시키면서 저는 지금까지 3명 미국 국방부에서는 3명 숨졌다고 ISIS 잡는 동안 쿠르드 시리아 쿠르드와 함께 말씀드렸는데 이코노미스트는 5명이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1,000명을 그곳에 둠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국경 분쟁이라든가 그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를 미국이 지켰었는데 친구를 버리고 적들에게만 힘을 키워줬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 러시아가 그러면 어때? 파인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미국 대통령의 얄팍함과 그 충동성 때문에 완전히 그 트럼프 외교 정책 실패에 이번엔 정수를 보여줬다. 홀마크다 이게 이런 얘기를 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과 그 쇼맨십으로 무역 전쟁하고 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고 그리고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경제 제재라는 경제를 무기로 갖고 나와서 이번에 그 터키에도 경제 제재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세계의 미국 동맹들이 스스로 무장할 이유를 다시 확인을 했다. 무기 경쟁이 시작될 거다. 사우스 코리아도 들어가네요. 여기에 사우스 코리안들 미국을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미국이 이 같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신용을 쌓으려고 수십 년 걸렸다. 수십 년이 뭡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계속되어 왔던 것 아니에요. 70년 이상 미국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걸 distrust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distrust, 미국은 이제 distrust, 미국의 가치라든가 인권, 민주주의,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항상 그동안 추구해왔었던 게 공정한 협상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됐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가 미국의 가장 큰 힘이었는데 폭삭 가라앉으면서 이 크루드족 배신으로 그 가라앉음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글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EU하고 영국 브렉시트 연장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끝냈는데 뭐 EU야 오케이지만 영국이 오늘 날박 읽으면 투표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에 안 들어왔죠? 일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NBA의 커미셔너 아담 실버가 말하기를 중국이 지난번에 이제 휴스턴 로켓츠의 단장인 데릴 모레이가 홍콩 그 시위,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라고 했다가 반응이 너무 나빠서 뭐 중국 쪽에서요. 금방 그 내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정부가 됐건 비즈니스 담당자들도 이 휴스턴 로켓츠의 단장을 해고해라. 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중국은 아니라고 하고요. 외무부 대변인이 우린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커미셔너는 우리는 중국의 그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이 그럴 일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를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NBA가 이 휴스켓 라켓츠 단장이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한다 했을 때 거리감을 좀 뒀다는 것이요. 그리고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 드러난 게 그게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한 것이 중국 팬들이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감이 있네. 그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NBA 게임이 그 중단됐으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타임 그 매거진과 타임 매거진이 만든 그런 이벤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돌아왔네요. 네. 그리고 해고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 단장 데릴 모레이를 벌주지도 않을 것이다. 10월 4일 날 일이었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중국에서 돈 못 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미국이 더 중요한 거죠. 항상 고유 업무가 있는 것이고 고유 돈벌이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고 고유가 아니라 더 바깥에서 돈 버는 게 때로는 더 많아도 일단 이 고유가 없으면 지키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먼저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제 그 백악관에서 제가 방송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거의 끝날 무렵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백악관의 비서실장 대행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백악관의 대변인이 한 게 아니라 원래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던 목적은 그 G7 정상회담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의 그 리조트에서 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살짝 이렇게 하면 어떠나 저렇게 하면 어떠나 뭐 그렇게 좀 던져보고 반응을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딱 그렇게 나오니까 오늘 LA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 브레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말 뻔뻔하다. 정말 부끄러운 줄 정말 뻔뻔해. 그럴 때 그렇게 브레이즌이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브레이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 그렇다고 대통령이 돈 버는 것도 아닌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세계 정상들이 오고 카메라가 다 거기에 집중되는데 그 세계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광고를 한다고 하면 그 광고비를 얼마로 책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대죠. 무한대. 또 하루도 아니고. 그래서 그 헌법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제일 앞에 전해드렸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 같은 칼럼리스트도 점점 드라마틱하고 점점 이상한 결정을 대범하게 내린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이 돈 버는 그곳에서 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행사를 치른다 하는 것이 대통령이 이제는
그래. 그리고 이미 두 가지나 지금 고소를 당했잖아요. 워싱턴 DC에 있는 그 트럼프 그 호텔에 대해서 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막 대규모로 와서 돈 써주고 하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생각은 그래서 쏘 어쩌라고. 쏘. 고소해. Sue me again. 이런 그 멘탈리티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건 안 된다고 전혀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석 자체는 그 팍스뉴스의 그 앤드류 나폴리타노 판사 출신의 법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그 완전한 그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프로파운드한 헌법 위배인데 선물이나 뭐 돈이나 뭐 어느 왕자로부터 왕으로부터 외국 지도자로부터 무엇이 됐거나 그 외국 머니를 이 이벤트에서 미국 대통령이 받는다는 것은 헌법 위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stitution does not address profits. It addresses any present as in a gift, any emolument as in cash of any kind whatever. I'm quoting the emoluments clause from any king, prince or foreign state. So, if this were a meeting. 네,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가. 후보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큐멘트 같은 것을 보여달라 하는데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많은 그 매체에서 또 전문가들이 가장 어리석은 결정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죠, 뭐. 내년이니까요. 2020년이고요.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그 질문을 계속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통령 그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정말 사람들이 듣고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말을 한 겁니다. 2016년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것을 좀 그 조사를 해라. 그걸 조사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기로 한 거 4억 달러 안 주기로 했다. 이런 식에 대해서 대가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퀴드 프로코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라틴어로. 사실은 지금까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대가성이 없다고 부정했을까요? 10번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맞다 대가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일한다. We do all the tim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백악관에 뭐 변호인들 다 이 비서실장 대행과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몇 시간 있다가 그 대가성 아니다.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수습이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굉장히 뉴스 하는 사람으로서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백악관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라이브로 그 시리아 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For centuries they've been fighting each other. And years ago we injected ourselves right into the middle of it. And we won't go into whether or not that wa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You know how I feel about it. But we've had tremendous success, I think,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A little bit unconventional, a little bit of hard love, I told you that. Hard love라고 나중에 얘기한 것은 tough love라고도 어제 그 텍사스 랠리 보니까 얘기를 하더군요. 그 hard love, tough love라는 게 터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과 맥락이 통하는 거죠. 둘이 그냥 싸워봐라. 쿠르드족과 터키 쪽과 그리고는 내가 말렸다. 아주 대단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전통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천년을 싸워온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한 것은 나는 우리 미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군했다는 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3,000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사람들이 전부 그 턱시도 입고요. 딱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조커에서 그 시장에 그 출마하려던 사람. 그 찰리 채플린 영화 볼 때 말고 다른 때였던가요? 예, 전부 사람들 턱시도 입고 쫙 앉아 있잖아요. 어제 R. Smith Memorial Foundation 그 디너가 있었는데 뉴욕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에게 가장 과대평가된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척 슈머 그 민주당 그 상원 그 원내대표가
낸스 펠로시하고 같이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에게 이거 시리아 사태 크루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를 계속 ISIS를 압박하지 않으면 ISIS가 다시 커집니다. 이게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의 얘기입니다 했더니 그 사람 과대평가됐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마티스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받았습니다. 아주 좋다고요. 본인은 I mean I'm not just an overrated general. I am the greatest, the world's most overrated. And 그냥 과대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장관이라고요? I owe New York. I owe New York for this because Senator Schumer, have I thanked you for bringing my name up in a rather contentious meeting in Washington? 그 척 슈머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 이름을 거기에 이렇게 가져가줘서. I'm honored to be considered that by Donald Trump because he also called Meryl Streep an overrated actress. 메릴 스트립도 과대평가됐다고 했으니까. and frankly, that sounds pretty good to me. 네, sounds pretty good to me가 왜 그러냐면 그 메릴 스트립은 사실 연기를 가장 잘하는 배우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메릴 스트립이 본인 싫어한다고 가장 그 과대평가된 배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은 장군계의 메릴 스트립이다 해서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some of you were 그리고 본인은 전투지에 직접 가서 전투지에서 평가를 받은 사람이고 어떤 훈장으로 그 경력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비해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평가받은 사람이다. 베트남전 기피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한 복수는 복수라고 말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 너무 험악하지 않게 좋게 해줬어요. 나가서 정리하고 봐야지 되겠는데요. 나사에서 생중계한다고 하니까 제시카 마이어, 크리스티나 커크. 지난번에 3월 달에 가려다가 최초의 여성 2명 우주인 못 갔잖아요. 우주정거장에. 여성 역사의 달에 가려고 하다가 여성 우주인이 없으니까 우주복 맞는 게 없어서 못 갔잖아요. 오늘 갔습니다. 참 최초로 여성이 갔었던 때가 1984년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